앞부분이 이 배가 여기 닿는 거예요. 엉덩이 여기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겨드랑이나 아니면 얼굴 옆으로 짚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자, 왼발이 허벅지 앞쪽으로, 왼쪽까지가 여기 뒤집지 말고 여기 앞쪽으로. 그래서 골반을 틀어, 엉덩이 눌러요. 이 다리 피고 있지 말고 접어야 돼요. 앞꿈치 살려서 레이스 잡고 잡고 나서 이쪽으로 걸어가서 이 무릎이 이 허벅지가 딴 형태까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이 오른손으로 이 다리 밀어내서 무릎이 나오고 여기까지 하십니다. 그다음 왼손으로 겨드랑이 위로 팔 삼두박근을 누르면서 머리를 끌어안아요. 허리가 트위스트. 그리고 상대방 지금 앞에를 뽑아서 왼손에 연결해 주고 탁탁탁 치고 연결하고 나서 왼 다리가 여기 허벅지 위로 올라와요. 머리 대고 허벅지 대고 나서 왼쪽 무릎을 땅에 꿇으면서 왼발을 밀어요. 열리면 올라타시면 하면 맞고 왼쪽 다리가 이 앞으로 가서 엉덩이 떨어뜨려요. 그다음 이 다리 앞쪽으로 이렇게 가서 걸어가면서 오른손으로 밀면 무릎이 자연스럽게 빠질 거예요. 그러면 발등이 무릎 빼면서 발등이 여기 닿고 가면 무릎 바로 땅에 뿌려요. 그리고 겨드랑이를 삼두박근을 밀어요. 눌러요. 몸보다 팔을 누르고 머리 앞쪽으로 입으로 들어가서 팔을 제압하시면 돼. 그다음 라펠을 열어서 연결하면 이 팔꿈치가 저쪽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팔이 안 빠져요. 그다음 머리 맞고 왼쪽 다리 여기. 그다음 눌러 왼쪽 무릎 땅에 닿을 때까지 누르면서 이 발로 차죠. 다리 열리면 바로 올라. 머리 싸잡으려고 했던 게 막고 있다. 이거는 팔뚝으로 몸을 막고 있으면 손을 막고 있어. 손을 이렇게 들어가서
가스로 돼 있으면 안 돼. 이게 직각이 되게 지그재그 아니야? 이 다리가 이렇게 지그재그 와서 엉덩이 바짝 붙여. 이 다리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고 무릎을 땅에 대요. 이 손으로 이 팔로 어깨를 누르고 했더니 팔이 팔꿈치가 쭉 빠져서 나와. 이렇게 나와. 네. 나오면 이 오른손이 겨드랑이 파야. 네. 겨드랑이 파야. 이걸 누르려고 했더니 못 누르고 도망갔어. 그죠? 그러면 발목 하프마운트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겨드랑이 파요. 발목 잡힌 쪽 겨드랑이 파. 하자마자 오른 무릎을 배에 얹어. 나 다시 땅에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떨어뜨리고 엉덩이 눌러요. 이렇게 엉덩이로 복부를 눌러요. 이렇게 복부 누르고 이 손을 돌려서 겨드랑이 꼬집어요. 꼬집고 무릎이 발 쪽으로 슬라이드 가고 엉덩이가 무릎 위치에 오면 돼. 이렇게 떨어뜨리면 돼. 떨어뜨리고 나서 발바닥으로 위 아래 이렇게 밀어. 발 빠지는 순간 바로 엉덩이 밀어. 골반 눕혀고 막으면 바로 손 들어오자마자 여기다 딱 대고 쑥 미끄러지면서 골반 틀어. 그래서 몸을 눌러요. 발 뒤집기 하고 걸어가. 팔뚝을 밀면서 밀면서 손바닥으로 손을 척 이렇게 하면 두 손을 잡혀요. 안으로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잡혀. 그래서 팔꿈치로 손을 팔꿈치로 이렇게. 그다음 손바닥으로 멀리 가니까 손바닥으로. 그다음 팔 빠지니까 손 베이스 잡고 나서 손으로 여기다 파서 오른 무릎이 배에 올라가요. 그다음 발 세우고 그래서 무릎이 땅에 닿게. 그다음 이 엉덩이가 배를 눌러. 손은 돌려서 꼬집어 놓고 엉덩이 배 그냥 슬라이드. 땅에 완전히 닿으면 이 다리로 위랑 아래로 발 빠지는 순간 엉덩이로 골반이 땅에 닿을 때까지 푸시하고 땅에 닿으면 바로 꼬집어주고 엉덩이로 배 들면서 슬라이드. 그다음 다리 위 아래 밀어주고 바로 엉덩이로 푸시. 자 엉덩이 땅에 닿으면 바로 다리 잡아. 준이야. 올라가지 말고 땅에 대고 사람들이면은 땅에 무릎이 와요.